안녕하세요. 내 집 전망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주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인천 시민공원요. 역세권에 위치한 다섯 개도 주안 미추홀더 리브에 나와 있습니다. 총 34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상복합이에요. 아파트 세대는 분양 이미 다 끝났고요. 오피스텔 세대만 지금 특별 분양하는 세 세대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도 지금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세대는 남아있는 세대 중에 4층 세대 보여드리려고 해요. 채광이 너무 좋고요. 아마 보시면은 아파트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최저 실입주금으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현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좌측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방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 분양하는 세 세대만 남아 있는데 현재 촬영하는 세대는 4층입니다. 4층과 16층, 13층 이렇게 남아 있고요. 구조가 다 다릅니다. 햇빛, 채광 들어오는 것 너무 좋죠. 자, 4층인데도 채광이 너무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순환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개방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보시면 여기 차가 지나가는 쪽이라서 막힘이 없습니다. 자, 주방 보시기 전에 여기 아트월에서 아트월 폭 사이즈 확인하고 주방 보도록 할게요. 36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주방 볼게요. D자형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 대짜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고요. 자, 히든 콘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틈새 수납장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센스 있게 이런 것도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짜리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절수기 페달 버튼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뒤쪽으로 또 여기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냉장고 하나 더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또 냉장고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 방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 채광 너무 좋은 집이에요. 남향 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룸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파우더룸 되어 있고 여기 LED 등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불도 들어와요. 양쪽으로. 우리 화장대에서 이런 조명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화장하실 때 아마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뒤편에 이렇게 붙박이장 하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욕실 보시면 우측으로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어요. 욕실 굉장히 크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자,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다 각각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채광 좋은 남향 쪽으로 되어 있고요. 직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자 충분히 나오고 안쪽에 여기 이제 대피 공간 쪽인데 여기 문 열어서 딱 보면 이렇게 보일러실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앞에 건물이 있었으면 4층이어도 정말 답답한 층수잖아요. 근데 앞에 나무가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고 마지막 방 볼게요. 욕조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유리선반, 젠다이, 슬라이딩 욕실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하고 여기가 섞여있는 주상복합이라 그냥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또 안쪽에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수도 설치되어 있어요. 세탁기는 여기에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별 분양하는 3세대만 지금 남아 있는데 주안역 시민공원역, 주안 시민공원역 쪽이에요. 세대수 많은 100세대 이상 되는 쪽으로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집 장마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상단에 김 실장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